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뭐 공부도 하긴 했지만 주로 했던 것은 연습장에 라인업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 추억을 떠올려 한번 해봤습니다. 명예의 전당 선수들로 나만의 라인업을 구성하는 겁니다. 먼저 포지션별 최다 득표율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봤습니다. 좌익수는 리키 앤더슨이 94.8%를 얻어 93.4%의 테드 윌리엄스를 제쳤습니다. 데릭 지터도 야수 역대 최고의 득표율 99.7%로 역대 유격수 1위가 됐는데요. 그동안 유격수 1위는 1936년 명예전당 첫 투표에서 95.1%를 얻은 호너스 와그너가 70년 넘게 지켜오다 2007년 98.5%를 기록한 칼 립켄 주니어에게 내준 바 있습니다. 중견수 1위 역시 요즘 선수라 할 수 있는 켄 그리피 주니어가 99.3%의 득표율로 윌리 메이스와 타이 콥을 넘어섰습니다. 우익수는 정말 쟁쟁한 타자들 천지인데요. 투표율 1위는 97.8%를 기록한 헹크 애런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95.1%, 토니 그윈은 97.6%입니다. 역대 지명타자 헌액자는 지난해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최초이고 같은 해 해롤드 베인스가 베테랑 위원회를 통해 이름을 올렸는데요. 프랭크 토마스는 지명타자로 더 많은 경기에 나서고도 1루수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지명타자로 분류했는데요. 지금까지 지명타자 출전 경기가 70% 이상인 명예 전당 선수는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유일합니다. 3루수는 득표율로 보면 빅3라 할 수 있는데요. 치퍼 존스가 97.2%, 마이크 슈미트가 96.5%이지만 조지 브렛이 98.2%로 최고 득표율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수는 자니 벤치만이 유일하게 90%를 넘었습니다. 1루수는 생각보다 고 득표율 선수가 없었는데요. 루게릭이 투표를 면제받고 명예의 전당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로드 커루는 2루수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2루수로 1130경기, 1루수로 1184경기에 출전했고 1루수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알로마는 2루수 유일의 90% 이상 득표 선수입니다. 득표율로 따지면 확실히 포수와 2루수가 스타가 되기가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최다 득표율 라인업 마음에 드시나요? 리키 앤더슨의 출루 능력과 도루 능력, 데릭 지터의 팀 배팅을 극복하지 못하면 755홈런의 헹크 에런과 630홈런의 그리피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다시 통산 출루율이 4할 1푼 9리인 프랭크 토머스를 상대하고 나면 23살, 27살, 37살의 타격왕을 차지한 조지 브렛과 7번 타격왕에 빛나는 로드 커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수 40홈런의 자니 벤치와 41루타 시즌을 4번이나 달성한 로베르토 알로마가 8번, 9번입니다. 투수는 70년대 트리오인 톰 시버, 스티브 칼튼, 놀란 라이언과 90년대 듀오인 그렉 매덕스와 랜디 존슨으로 5인 로테이션이 구성되는데요. 리베라를 제외한 불펜 한 명은 역대 최고의 패스볼을 던졌다고 평가받는 고시지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라인업이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더 드는 라인업을 짜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짜잔! 중견수인 타이 콥을 지명타자로 쓴 것부터가 좀 황당하긴 한데요. 상대팀 입장에서 1번 타자가 타이 콥이라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통산 출루율이 4할 3푼 3리인 콥은 도루도 역대 4위에 해당되는 897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타이 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루율 4할 8푼 1위의 테드 윌리엄스와 4할 7푼 4리의 베이브 루스가 2, 3번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1번 타이 콥은 11번, 2번 테드 윌리엄스는 6번의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3번, 4번을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으로 구성하면 1번부터 4번이 모두 좌타자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4할 출루율로 도배하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명예 전당 선수들인데 줄줄이 좌타자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4할 출루율 선수인 로저 손스비가 5번에 등장합니다. 이 타선을 보고 있자니 한 폭의 명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6번은 약물 선수인 베리 본즈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였던 윌리 메이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7번에는 12번의 홈런왕을 차지한 베이브 루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번의 홈런왕에 오른 마이크 슈미트가 등장하는데요. 잘 보시면 타격 좋은 선수들로 도배한 것 같지만 수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견수 윌리 메이스는 골드글러브가 12개, 3루수 마이크 슈미트와 포수 자니 벤치는 각각 10개, 유격수 아지 스미스는 13개입니다. 그러니까 넷이서 도합 45개를 따낸 거죠.
난 수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우익수 자리에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넣으시면 5명이 57개가 됩니다. 저는 워낙 최고의 타자들로 구성한 타선인 만큼 유격수 자리만큼은 꼭 아지 스미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마운드도 제 취향에 맞게 구성해봤는데요. 저는 탈삼진이 많은 파워피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존슨과 랜디 존슨 두 존슨, 전성기의 포스가 역대 가장 무시무시한 우완이었던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가장 무시무시한 좌완이었던 샌디 코펙스, 그리고 2점대 3000이닝 3000 탈삼진 투수인 밥 깁슨을 넣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들로만 선발진을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리베라를 제외한 불펜 한 자리는 상대팀의 멘붕 유도를 위해 너클볼 마무리인 호이트 위렐름을 선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짠 두 번째 라인업 마음에 드시나요?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마치 야자 때 연습장을 돌려가면서 수다 떨던 기억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